스코틀란이라는 팻말이 있는 방. 여기 카드를 보면 열리고요. 제가 집만 미리 좀 넣어놓고. 아, 딱 맞죠? 우선 여기 옷을 걸어놓을 수 있고, 문 바로 옆에. 그리고 여기 예쁜 디자인 벽인가? 그런 거 있고. 여기 이제 스위치 있고요. 짜자잔. 개인 화장실입니다. 세면대도 있고, 변기, 화장지, 뭐 수건도 하나 있고, 여기 샤워실도 있어요. 완전 깨끗하죠? 시들은 내 모습. 여기 전신 거울도 있고, 문 안쪽에. 자, 다른 데를 봐볼까요? 불은 자동불인가? 내가 안 켰는데 자동으로 켜진 거겠죠? 이걸 키면 여기가 켜지고요. 이거는 이렇게 똑딱이 버튼인데 이렇게 전체 불을 켜져요. 어떻게 꺼? 자동으로 꺼지는 건가? 다시 눌러도 안 꺼지네. 쭉 누르고 있어야 된다. 여기를 딱 하면 켜지고, 자, 여기를 쭉 누르고 있으면 딱 꺼져요. 아무튼 자, 여기는 샤워실이 있는 벽이고, 그리고 여기 싱크대도 있어요. 여기서 설거지 하라는 건가? 그리고 안에 수납. 이건 뭐지? 음식물 처리기인가? 우와, 이렇게 레일이 달려있잖아? 오, 좋은데? 근데 쓰지 않겠지? 그리고 옆에는 간단한 조리기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냄비, 받침이 하나 있고, 수납이고, 여기 이제 이거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뭐가 있고요. 그 끓이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오, 그리고 물포트가 있고, 토스트기가 있어요. 굉장한데? 여기 천장에는 뭐가 있을까? 짜잔. 우와! 우와, 간단한 식기가. 대박. 너무 좋은데? 여기는 이렇게 열면 여기 또 수납. 그리고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진짜 좋아 보이죠? 이렇게 열면. 제가 마침 햇반도 가져왔거든요. 여기서 해먹을 거고. 여기 위에는, 금고가 있습니다. 저기에 돈 넣어놓고 다녀야겠다. 환전해온 돈. 여기 열어봤나? 아, 여기 밑에는 냉장고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얼음 곳인가? 냉동고고.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이쪽인가? 아니, 이쪽이구나. 이렇게 열면 옷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서랍장도 깔끔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전신 거울이 있습니다. 닫고, 그리고 제가 일할 책상이에요. 굉장히 크죠? 스탠드도 있고. 여기 서랍. 닫고. 아, 이거 뭐지? 이거 손님 오면 앉을 의자인가? 그쵸?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책상 진짜 넓어서 좋다. 아, 여기서는 의자 빼서 밥을 먹고, 여기서는 공부를 하라. 이거네요, 그쵸? 이건 뭐야? 이것도 똑같이 여기가 켜지네요. 귀찮을까봐 스위치 두 개인가봐요. 그리고 대망의 침대! 침대가 딱 맞는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선반이 하나 있고요. 왜 안 열리는 거야? 어마어마한 크기의 수납장이 있고. 침구류가 다행히 있어요. 없는 줄 알고 사야 되나 싶었는데 다행히 있고. 그리고 대망의 LG TV가 있는 거 있죠? 되게 반갑다. LG TV가 있는 걸 보니. TV 진짜 크죠? 여기도 다 선반이에요. 되게 수납을 잘할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아. 알차게 되어 있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놀이 공간이 있어. 여긴 내가 정한 놀이 공간이야. 여기 앉아서, 여기 푹신푹신한 거. 여기 하늘 보고, 네, 옆에 집 있고.
하이. 누가 보고 있나? 오,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짠. 여기서 이렇게 침대에서 놀다가 이렇게 뷰를 구경하면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닌데 빨리 가서 물을 사와야 되는데. 아 근데 너무 머리가 너무 아파요 여러분. 물 사야 되는데 저 진짜 딱 10분만 쉴게요. 10분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니까. 그냥 때릴 거야? 기념으로 햄버거를 샀습니다. 영국에 오면 저 햄버거를 먹고 싶었거든요. 감자튀김이랑. 아, 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타지에서 아프니까. 진짜 여러분들은 저처럼 아프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그냥 때릴 거야? 여러분, 저는 지금 우버를 타고 등교를 하고 있는데요.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런던은 버스 교통카드가 있어야 탈 수 있대요.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우버를 타고 가고 있는데 기사님이 아주 친절하시고 한국을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고 카카오 택시? 그런 거랑 비슷해요. 아직도 짐 못 풀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짐 풀 거예요. 네. 오, 안전벨트 해야 돼. 목소리요? 여기서 하늘이 보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런던의 하늘. 2층 버스. 런던에 이렇게 2층 버스가 다녀요. 타봐야지. 와, 동전이네. 영화 같다. 아, 여러분 저는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끝냈고요. 지금 점심시간이에요. 시험은 망했어요. 지금 여기는 레스터 스퀘어 소호래요. 저 여기 처음 와봐요. 와, 저기서 막 뭐 하고 있어요. 따뜻한 게 먹고 싶어서 베트남 쌀국수를 먹기로 했어요. 우와, 차이나타운이에요. 와, 여러분 이거 진짜 오랜만에 봐요. 오, 진짜 귀엽다. 살아봐야지. 오, 라임도 들어있잖아. 아, 예쁘다. 고수는 다 뺐어요. 왜냐면 고수를 싫어하니까. 청량해. 짜잔. 잘 먹겠습니다. 런던에서 체인점이 많다고 하는 네로라는 곳입니다. 검은 고양이 네로. 우와! 뭘 하나 봐요. Say oh yeah! Everybody say hola, hola, hola! Hola, hola, hola! I like Coca-Cola! I like Coca-Cola! Alright, you like it too, okay? Alright, now ladies and gentlemen, guys! 저는 버스 정류장인데요. 저도 올스타 카드 달고 받았어요. 저는 243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는 처음 타봤는데 제가 한번 성공해 보겠습니다. 제 버스가 오고 있어요. 앞에 분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해야겠어요. 이분을 따라가야겠어. 여기 분을 하는 걸 보고 여기다가 2층으로 가야지. 2층 버스로 탈 거예요.
저 2층에 착석했어요.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예요. 되게 높게 있어. 저기 뚫린 2층 버스. 저 이제 곧 내려요. 내가 눌렀어, 내가. 내렸어. 어, 뿌듯해. 무사히 동네에 왔어요. 어, 너 버스, 저거 내가 탄 버스라고요. 어, 뿌듯해. 내가 버스를 타서, 카플란 어학원에서 집까지 왔다고요. 아, 영국인 다 됐네. 나 현지인 다 됐네. 근데 나 이쪽으로 가는 거 맞나? 잠깐만요. 어, 여기 맞아요. 제가 어제 답서 나왔을 때 본 곳이에요. 저를 따라오시죠. 이쪽이에요. 제가 어제 다 헤매가지고 알아냈어요. 저 이제 지도 안 보고 집 찾아갈 수 있어요. 어, no problem. 자, 저는 무사히 집으로 왔고요. 어제 샀던 망고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3일차, 영국에 온 지 3일차 됐고요. 간단한 후기. 제가 첫째 날에는 도착하자마자 몸살이 나가지고 집에서 알아 누워 있었고, 그리고 어제 이틀차 얼른 나가서 약을 먹을 물을 막 사오고 장을 보고 와서 또 냉장고 몇 개 채워놓고, 오늘 이제 카플란 어학원에 첫날이라 OT를 하러 가는 날이라서 처음 등록을 해야 돼요. 뭐 이렇게 간단한 작성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되게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뒤에 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 다 보내고 마지막에 쫄래쫄래 갔죠. Hello? 이러면서 서류를 보여드렸어요. 우선 여권 드리고 카플란에서 주는 서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 보여주고 이제 뭐 작성하라고 주시거든요. 그래서 인적사항이랑 뭐 동의하는 거, 예시로 한국어로 돼 있는 것도 같이 주세요. 그래서 그거 눈으로 보면서 옆에 이렇게 작성을 하게 하니까 저같이 영어 못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친절하게 잘 도와주세요. 내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는데 처음에 테스트를 해요. 빈칸 채우기 같은 건데 보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 그냥 마음대로 했는데 고등영어 기억해내고 못 쓴 것도 많아요. 제 마음대로 썼어요. 다 틀린 것 같고요. 제가 한국에서 카플란 테스트를 받았을 때는 중국반 배정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거는 듣고 지문 보고 풀고 독해 있었고 주제별로 되게 풀었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문제를 풀었는데 여기 현지에서는 주관식이고 그냥 그 선생님이랑 바로 1대1 대화를 해요. 바로 수준을 판단하셔서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너무 편하고요. 저는 정말 기초부터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걱정이에요. 제가 오늘 제일 못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발언도 잘하고 손도 잘 들고, 근데 전 되게 소심해져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내 저질 영어가 팀원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는데 하고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회화는 잘 못해도 스마트폰 활용은 좀 잘할 수 있거든요. 구글 맵도 처음 보는데 되게 잘 찾았고 우버도 처음 썼는데 잘했고 아무튼 그렇고 어제 이렇게 마실 다니면서 짧게 느낀 점은 굉장히 야외에서 많은 분들이 맥주 마시면서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왜 여기까지는 비슷하잖아요. 근데 한국이랑 좀 다른 점은 나이 불문?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다니시는 게 굉장히 멋져 보였어요. 되게 좋았어요. 아직까지 동양인 차별? 이런 거는 못 받았고요. 런던은 다양한
인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특이하게 보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저한테 관심도 없고요. 아무튼 오늘 느낀 점은 여기까지. 저는 이제 좀 쉬었다가 짐을 풀 거예요. 짐 푸는 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되게 깨작깨작 빼서 썼어요. 이제 제 짐들을 하나하나 다 넣어야겠어요. 한국에서 시차를 맞춰서 와서 굉장히 지금 아침형 인간이 된 거 있죠? 눈을 떴는데 5시인 거예요. 전 당연히 오후 5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후 5시구나 했는데 새벽 5시인 거 있죠? 오늘도 눈을 떴어요. 5시더라고요. 오늘은 당연히 아 새벽 5시구나 했어요. 날 때릴 거야? 충격적인 소식은 어제 OT 오늘 첫 수업이었는데 첫 번째 수업을 못 들어갔다는. 제가 아침에 좀 헤매가지고 늦게 일어난 거 아니었고 10분 정도 늦었습니다. 근데 수업을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슬펐어요. 2주밖에 못 배웠는데 벌써 1교시를 놓치다니. 카플란 어학원은 5분이 넘으면 수업에 참가할 수 없대요. 그렇게 첫 번째 수업을 날려먹고 휴게실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두 번째 수업은 아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 된 기분이었어요. 단어로 막 알아듣고 Only English로 진행이 됩니다. 예. 저는 오전 타임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수업 받다가 자면 어떡하지? 저의 학창시절을 떠올려보면서. 근데 너무 재밌게 잘하고 왔어요. 막 게임도 하고요. 친구들이랑 대화도 하고 파트너 맺어서 막 뭐 문제도 풀고 답도 맞춰보고 그렇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틀려도 절대 부끄럽지 않게 해주고 뭐 말을 막 하게 만들어요. 영어로 소통한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막막하기만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다 돼요. 막상 와보니까 스마트폰이 아주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스마트폰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구글 맵이 정말 잘 돼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거의 여기 이제 블럭들 다 제대로 구현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처음에 왔을 땐 좀 이방인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첛 수업을 듣고 나서는 절대 그런 느낌이 안 들고 학교 친구들도 너무 좋고 다들 화기애애하고 같은 반 친구들한테 되게 민폐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 지금 집에 와서 저 저녁 먹으러 갈 거예요. 지금 여기는 6시 반 정도 됐고요. 뭘 먹을지는 좀 걸어다니면서 생각해 볼 건데 저 솔직히 아직 여기서 맛있는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맛있는 거라곤 마트에서 산 과일 컵? 그거 제일 맛있게 먹었고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어제는 밤에 영상 작업하다가 제가 가져온 육개장에다가 햇반 돌려서 밥 말아 먹었어요. 식량 챙겨오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밖에서 먹는 것도 먹을 순 있거든요. 근데 한국의 약간 그런 음식을 중간중간 먹어줘야 돼요. 오실 때 꼭 팩으로 된 거 좀 가져오세요. 한국에서 진짜 얼마 안 하잖아요. 여기선 비싸요. 아무튼 발길이 닿는 대로 나가보겠습니다. 자야겠다. My money is where? 건강보험. 날 때릴 거야? 지금 시간은 제 수업이 8시 15분 시작이거든요? 지금 7시 50분 여유있게 왔어요. 헤매서 망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짜잔! 저는 여기 도착. 등교 완료. 저는 오늘 리셉션에 들려야 해요. 뭐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층에 먼저 들렸어요.
교실로 갈 거예요. 제가 너무 일찍 왔네. 나중에 와야지. 오전 4시 5분까지 시간이에요. 제가 열심히 인터넷에 대한 거를 공부하고 있어요. 예예. 아, 미에조스 공지구역 브리. 건강 설명을 딱 돌리지 키우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유튜버고요. 이름은 박비단이고 채널이 두 개예요. 그래서 조금 문화 콘텐츠 채널이 있고 일상적인 채널이 있는데 코리안 컬처데이라고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신다고 해서 다시 좀 재밌게 노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와. 좋은 시간이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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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I'm Suki. 안녕하세요. I'm Chao. 안녕하세요. I'm Luca. 와! 저 이날 수요 팝데이를 계기로 카플란 친구들이랑 정말 많이 친해졌거든요. 한정적으로 어울리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테이블을 오가면서 많은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막 술도 들어가니까 뭔가 자신감이 생겨서 못하는 영어도 더 막 술술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한국 유학생이던 제이크는 수요 팝데이 때 영어 많이 늘었대요. 저도 짧게나마 어떤 느낌인지 간접 체험했어요. 그리고 정말 놀랐던 점은 안주 문화가 딱히 없어요. 정말 딱 술만 마셔요. 테이블 보시면 진짜 딱 술만 있죠? 그리고 내부보단 외부에서 서서 잔을 들고 많이 마셔요. 외부에 사람들이 북적거리길래 내부로 들어가니까 텅 빈 자리가 많더라고요. 거의 야외에서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참고로 영국은 IPA의 본고장이랍니다. 굉장히 많이 마시고 왔어요. 리얼 잉글리시는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 수업으로 기존 강의 위주 수업과 달리 학생들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실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한 주마다 콘텐츠 주제를 정해서 마지막 날에 프로젝트 최종 발표를 하는데 이번 주는 파티 기획이었거든요. 진짜로 파티를 열 것처럼 예산, 장소, 인원 등 세밀하게 짜요. 지금 각 조마다 열심히 회의를 하는 모습이랍니다. 열 때릴 거야? 쉬는 시간이에요. 브레이크 타임. 저는 4층 가서 쉬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4층에 쉬는 곳이 있거든요. 오늘은 파티 기획 최종 발표 날이에요. 각 조마다 정말 꼼꼼한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를 했는데 어떤 조에 파티 기획으로 진행할지 투표를 하거든요. 저는 한국인 팀 조를 뽑았는데 한국 사람이라서라기보다는 푸드프리라는 조건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정말이에요. 자, 이렇게
파티 기획 리얼 잉글리시가 끝났는데 다음 주 리얼 잉글리시는 도서관 설립이었나? 그렇게 주제가 변경됐어요. 정말로 파티를 진행할 것처럼 기획을 다 짜서 투표까지 해서 조를 채택했는데 자 이제 다음 주는 도서관을 설립할 겁니다 하니까 뭔가 웃겼어요. 이렇게 매주 주제가 바뀐대요. 바이바이.